요즘 들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빵, 무슨 빵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파네토네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파네토네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유래된 빵인데요. 주로 크리스마스나 신년에 많이 먹는 일종의 축하빵입니다. 파네토네 안에는 달걀, 설탕, 버터, 건포도, 오렌지 껍질 등을 넣은 반죽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효한 뒤에 이렇게 생긴 원통형의 틀에 넣어서 굽는 빵인데요. 틀의 크기와 높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반죽 무게는 작은 것은 500g, 큰 것은 5kg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연말연시에 모여 축하하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빵이어서 크게 만든다고 하네요. 파네토네는 다른 빵들과 달리 정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발효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파네토네를 제대로 만들려면 별도의 발효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발효정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까다로운데 이 파네토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엄청 복잡합니다. 반죽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반죽을 1, 2차 또는 3차까지도 만들어서 반죽하는데 그러다 보니 발효하는 데에만 18시간 이상 걸리고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빵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다면 바로 구운 뒤 뒤집어주는 건데요. 구워져 나온 파네토네에 재빠르게 꼬챙이를 끼워서 뒤집어서 식혀주는 거예요. 반죽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녹은 버터들이 골고루 잘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네토네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과연 어떤 파네토네가 좋은 파네토네일까요? 우선 외관적으로는 잘 부풀어 있고 단면에 적절한 기공이 있는 게 좋대요. 잘 부풀었다는 건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인데요.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볼륨이 낮고 케이크 같은 단면을 보이기 쉬워요. 저도 이렇게 조져버릴 때는 볼륨이 형편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뜯어봤을 때 빵결이 부드럽고 촉촉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빵결이 쫙 찢어지지 않고 푸석하다면 잘 만든 건 아니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향이나 풍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잘 발효된 요거트 같은 향과 좋은 재료들의 향이 충분히 나는 파네토네가 좋은 파네토네라고 합니다. 슈톨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에 먹는 빵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빵을 약간 비슷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 뭐 맛도 비슷해 보이고 대충 비슷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완전 다른 빵이에요. 슈톨렌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유래됐어요. 슈톨렌 역시 버터나 설탕, 건과일 등등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빵이긴 하지만 파네토네와 만드는 법이 완전히 다르고요. 맛이나 식감도 정말 다른 빵입니다. 아예 달라요. 두 빵의 공통점이 있죠. 크리스마스에 먹는 빵이다, 버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굽고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슈톨렌과 파네토네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빵의 차이점은 일단 슈톨렌은 독일, 파네토네는 이탈리아의 빵이라는 점, 그리고 슈톨렌은 럼이나 향신료로 향을 내지만 파네토네는 발효된 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슈톨렌에 비해 파네토네의 발효 시간이 훨씬 더 긴 편이고요. 식감 역시 슈톨렌은 조금 단단한 빵과 쿠키 사이의 중간 식감이라면 파네토네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이제 비슷해 보였던 두 빵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파네토네는 한 번에 와구와구 이렇게 막 뜯어 먹어도 괜찮지만 대부분은 한 조각씩 잘라서 조금씩 먹는 편이에요. 집에서 만드느라 저는 이렇게 작게 구웠지만 시중에서 파는 파네토네는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조각으로 한 조각씩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남은 파네토네는 밀봉해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촉촉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제 파네토네와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파네토네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또 어떤 빵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